성지 순례나 이스라엘 회복에 대해서 더 성경적으로 알았다면 너무 감사하고요. 이번에 그 세미나 기간을 통해가지고 또 제가 새로운 면으로 좀 많이 알게 된 것 같아요. 특히 이스라엘의 그 지나온 역사라던가 처한 상황이라든지 또 앞으로 복음화시키고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진짜 기도 제목을 많이 안고 들어가고 이곳에 와서 다시 생생하게 모든 강사님들의 그런 강의를 들을 때마다 다시 제 마음에 뜨거움이 올라오면서 진정으로 이스라엘에 대한 파수꾼의 역할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됐고요. 아카데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 이 땅의 그 수놓은 마음을 저희가 알았고 12명의 강사님들을 통해서 풍성한 하나님의 그 말씀과 마음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사회와 정계에선 동성애와 관련된 이슈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스라엘의 교육부 장관 라피 페르츠가 지난 2019년 7월 13일 이스라엘의 한 텔레비전에 출연하면서 인터뷰에서 나는 누군가의 성적 지향을 전환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나는 과거에 동성애 성향의 아이들에게 그것을 시도해 본 적도 있다. 이렇게 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 방송 인터뷰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트랜스젠더를 포함한 성소수자들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정치인들까지도 맹비난을 하고 있으며 결국은 교육부 장관 라피 페레츠가 자신의 의견을 취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도대체 교육부 장관이 뭐라고 인터뷰를 했는지 어떤 내용이 이스라엘 사회와 정치권을 들썩이게 할 정도였는지 궁금한데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는 테라비브를 포함한 이스라엘 전역에서 자그마치 한 달 동안이나 동성애 축제가 열렸고 전 세계의 동성애자들이 죄다 모인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에서 한창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는 이 젠더 이슈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민족 유대인들 그들이 살고 있는 이스라엘 땅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으며 영적으로 얼마나 타락해 있는지 오늘 브레드 브리핑에선 이스라엘의 민낯에 대해서 속속들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라피 레페즈 장관이 도대체 뭐라고 방송 인터뷰를 했는지 실제 그 방송 화면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I think it's possible. Yes. I can tell you that I have a deep knowledge of the education subject. And I've done it. You're saying a student came to you and said, I think I have homosexual tendencies. What did you advise him? First of all, I hugged him and spoke warmly to him and said, let's think, let's study, and let's look. With what aim exactly? The aim is that first of all, he'll know himself. Then he'll decide. I give him the facts, tell him, listen, at this point I'm leaving you. Now you decide. 저는 이 영상을 보고 도무지 뭐가 문제가 되는지 그 이유를 알 수가 없는데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에선 이 인터뷰 방송에 나가자마자 한마디로 말해서 그야말로 난리가 났습니다. 우선 당연히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트랜스젠더들이 라피 페르츠를 비난하기 시작했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인권운동가, 의료 전문가, 교육가, 국회의원 등은 교육부 장관의 즉각적인 사퇴까지 요구했습니다. 라피 페르츠 장관이 이야기하는 전환치료란 개인의 성적 지향을 동성애나 양성애에서 이성애로 고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치료법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것이 성소수자의 정체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일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 전환치료라는 것이 정말 효과가 있는지 입증된 적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전환치료라는 말을 아예 꺼내지도 말아라
일단 동성애자가 되었으면 다시 그가 이성애자로 돌이킬 수도 없고 돌이키려고 하지도 말아라. 이 얘기입니다. 우선 테라비브의 성소수자 담당인 에타이 핑카스라는 사람은 전환치료의 경우 자살 시도 등을 유발할 수 있다며 페레츠 장관을 당장 해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고요. 라피 페레츠 장관은 정통 라피이자 정치인으로 베냐민 네타냐후가 이끄는 리쿠드당과 연정을 맺는 우파 정당 연합의 대표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자연적으로 정부 여당을 향해 비난이 함께 쏟아지기 시작했죠. 그러자 화들짝 놀란 이스라엘의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는 트위터에 전환치료에 관한 페레츠 장관의 발언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그의 발언이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손을 그었습니다. 이미 제가 2017년 6월 21일에 방송되었던 브레드 브리핑에서도 자세히 소개했듯이 이스라엘에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동성애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금년인 2019년 테라비브시에 따르면 이스라엘 전체 인구의 약 10%가 동성애 등 성소수자라고 하고요. 인구 43만 명의 테라비브 도시에는 25%의 인구가 동성애자들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은 1988년 동성애 금지법을 폐지했습니다. 또한 차별 금지법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상업시설이 종교, 성별 혹은 인종에 의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기 거부하면 실제 손해를 입증할 필요 없이 각 사람에게 5만 세켈, 한국 돈으로 약 1,500만 원까지 보상해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말 놀랍죠? 그동안 이스라엘 하면 거룩한 땅, 이스라엘 사람들은 너무 종교적이다 싶을 만큼 신앙심이 가득한 유대인들만을 머릿속에 떠올린 분들이 많으시겠지만 사실은 이스라엘의 국민들 중에 10%가 게이, 레즈비언, 양성애자, 트랜스젠더라는 이야기에 충격을 받으실 분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도대체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지경이 되었는지 그 역사적인 배경과 도대체 어느 정도로 성소수자들이 차고 넘치는지는 브레드 브리핑 2017년 6월 21일 위기의 테라비브라는 제목으로 방송했던 내용을 여러분께서 유튜브에 찾아보시면 좀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 얘기는 하지 않도록 하지요. 최근 들어 이스라엘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도 동성애자들의 숫자가 눈에 띄게 늘어났고 활동도 아주 활발해졌습니다. 우선 금년 6월에도 한 달 동안 이스라엘 전국에서는 동성애 축제가 열렸죠. 지난 6월 9일부터 일주일 동안 이스라엘의 가장 큰 경제도시 테라비브에서 동성애 축제가 열렸습니다. 2.5km의 거리를 전 세계에서 모인 약 20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가득 메우며 이 기간 동안에만 집단 동성 결혼식을 포함해서 자그마치 40여 개의 동성애 관련 행사가 열렸고 테라비브 도시는 말 그대로 소돔과 고모라가 따로 필요 없을 만큼 죄악과 혼돈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 행사에서 테라비브 시장인 론 홀다이 시장은 참가자들에게 친구라고 부르며 행진을 이스라엘 밖으로 중동 그리고 지구촌으로 더 넓혀 나가자 이렇게 말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저는 때마침 이때 테라비브에 있었습니다. 그 행사에 참가하려고 간 것은 아니고 매년 봄 가을에 진행하는 이스라엘 회복 순례 기간이 하필이면 동성애 축제 기간과 겹쳤던 것이죠. 제가 본 테라비브는 말 그대로 끔찍하기 이를 데 없었습니다. 거리 곳곳에 게이 축제를 축하하는 현수막이 펼쳐져 있었고 이스라엘 국기와 함께 동성애자를 상징하는 무지개 깃발이 나란히 꽂혀 있는 것을 보고는 정말 참담하기 이를 데 없었습니다. 이 행사에는 우리나라의 방송인 중에 커밍아웃을 한 홍모 씨도 참가를 했었다고 하는데요. 그는 자신의 SNS에 종교적 이미지가 강해서 이런 축제가 가능할까 생각됐는데 서로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소통하며 하나의 구성원으로 함께하는 이들의 모습이 이 작은 나라를 위대한 민족으로 남게 하는 비밀일지 모르겠다. 이렇게 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을, 유대인들을 위대한 민족으로 남게 했던 비밀이 바로 동성애자 축제라고 생각하는 이런 오늘은 모두가 행복하고 인정하는 날이 되길, 사랑이 넘치는 날이 되길, 오 테라비브 시장님이 이 퍼레드의 시작을 선언한다. 낯선 나라에서 낯선 부러움, 이런 말까지 덧붙였습니다. 이런 끔찍한 현장이 부럽다고요? 테라비브에서 진행되는 동성애 축제는 1993년부터 매년 진행되고 있는데요. 97년부터는 아예 테라비브 시가 그 모든 재정을 지원하면서
테라비브의 대표적인 축제로 떠오른 상태라고 볼 수 있죠. 금년에도 역시 이 동성애 축제에 1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1억 8천만 원을 지원했다고 하죠. 테라비브 대신은 전 세계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성소수자 축제 예산 전액을 지원하는 유일한 도시라고 합니다. 테라비브보다 3일 앞선 6월 6일부터는 예루살렘에서도 동성애 축제가 열렸는데요. 예루살렘에서는 약 1만 명의 동성애자들이 모여 무지개 깃발을 흔들며 행진을 했었습니다. 이번 행진에는 지난 6월 5일 네타냐후 총리가 새롭게 법무장관으로 임명한 리쿠드당의 아미르 오하나 장관도 참석했습니다. 이 오하나 장관은 커밍아웃한 동성애자로 이스라엘에서 동성애자가 장관직에 오른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죠. 여러분, 현재 이스라엘의 법무부 장관이 동성애자랍니다. 테라비브와 예루살렘에서의 동성애 축제는 매년 열리는 것이기 때문에 금년에도 열린 것은 뭐 그다지 특별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금년에는 테라비브에서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뿐만 아니라 그야말로 이스라엘 전국 각지에서 열렸다는 것입니다. 우선 7월 25일 이스라엘의 중부지역, 그 옛날 법궤가 머물렀던 성경의 도시 벳세메스에서도 동성애 프라이드 행사를 진행했었는데요. 이곳에 약 200여 명의 동성애자들이 모였다고 합니다. 이곳들뿐만 아니라 요르단 계곡, 키리앗 비알릭, 네타냐, 파데스 헤나, 페타티크바, 라마트간, 야브네, 지크론 야코브, 브네이 브락 등 올해 20개의 소도시에서, 그리고 예수님이 2000년 전 3년 동안이나 사역하셨던 갈릴리 호수의 티베리아스에서도 동성애 프라이드 행사가 열렸습니다. 이 중에서 11개 도시는 금년에 처음 열렸고 내년부터는 이 도시들을 더욱더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야말로 이스라엘 전국이 동성애가 점령했다고 봐도 과언은 아닐 정도인데요. 여러분, 정말 참담하시죠?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일반 국민들, 다시 말해 세속적인 유대인들만 이렇게 동성애를 지지하고 동성애 축제에 참가하고 그러는 것일까요? 그러기를 바라시겠죠. 그러나 2019년 7월 7일 이스라엘의 주력 일간지인 예루살렘 포스트지에 따르면 이스라엘의 국민들의 78%가 동성 결혼이나 동성 관계를 지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정통 유대인들 중에서도 자그마치 54%가 동성 결혼이나 동반자 관계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조사는 지난 6월 6일 이스라엘의 보수주의 종교단체인 하두시라는 단체가 이스라엘 국민 500여 명을 대상으로 전화통화를 통해서 실시되었다고 하니까요. 비교적 가장 최근에 이스라엘 국민들의 생각을 담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조사를 실시한 하두시 단체의 대표 랍비 우리 레게부는 유대인 국민들이 진보적이고 종교와 국가의 문제에서 종교와 평등의 자유를 보장하는 독립선언서의 가치 구현을 지지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했다고 하면서 이 여론조사의 결과는 대중들이 동성 커플에게 돌을 던지던 시절로 되돌아가는 것에 찬성하지 않고 그들을 포용하고 존중하는 것을 보여준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좀 놀랍죠? 이스라엘의 일반적인 국민들, 다시 말해 세속적인 유대인들의 생각은 그렇다 치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외우고 하나님 말씀인 토라를 그렇게도 소중하게 여기는 정통 유대인들까지도 자그마치 54%나 동성결혼을 지지한다는 것은 거의 충격에 가까운 결과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2015년에는 예루살렘에서 열린 게이 퍼러디에서 정통 유대인이 거룩한 도시 예루살렘에서 이게 웬 말이냐며 칼을 휘둘러 한 명이 그 자리에서 숨지고 다섯 명이 중경상을 입는 일이 있었습니다. 2016년에는 예루살렘의 최고 랍비가 동성애 커뮤니티를 맹렬히 비난하며 동성애야말로 가장 혐오스러운 짓이라며 동성애를 선택한 사람들은 사형을 시켜야 한다, 이렇게 말한 뒤에 경찰에 고소를 당하고 조사를 받은 일이 있었습니다. 2018년에는 정통 유대인 랍비와 예시바 대표 등 200여 명이 동성애자들의 권리를 위해 싸우는 단체들을 비정상적이며 혐오스러운 것이라고, 그들의 행진은 공격적인 테러라고 이렇게 발표하기도 했었죠. 작년까지만 해도 이스라엘의 정통 유대인들의 생각이 이랬었는데 금년 전화조사에서는 뜻밖에도 정통 유대인들 중에 54%나 동성애를 지지한다고 나왔으니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일까요? 금년인 2019년 5월 26일
다니엘 엣우드라는 사람이 동성애자임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랍비 회의의 환영을 받았으며 200여 명 이상의 축하객이 모인 자리에서 정식으로 랍비로서 임명을 받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다니엘 엣우드라는 사람은 원래 뉴욕의 한 자유주의 예시바에서 동성애자로서는 랍비가 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은 뒤에 오히려 거꾸로 예루살렘으로 건너가서 비로소 랍비로 임명을 받게 된 것이죠. 자,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현재 이스라엘의 국민들 중에는 10%가 성소수자들이라고 합니다. 테라비브시는 매년 열리는 국제 동성애자 축제에 모든 자금을 지원해주고 있고 이스라엘의 법무부 장관이 동성애자이고 그뿐만 아니라 정통 유대인들 중에 54%나 동성애를 지지하며 이제는 정통 유대인 랍비 중에 동성애자 랍비까지 나타났습니다. 믿고 싶지 않지만 이게 지금 이스라엘의 현실입니다. 정말 이스라엘이 미쳐가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당연히 사탄이 이스라엘을 미쳐가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3장 37절부터 3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예루살렘 백성들이 손에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흔들며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라고 외쳤었죠. 그러나 그들이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또 못 박으라고 외치는 모습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장면에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 오실 예수님을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며 우리의 구원자이며 메시아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2000년 전 벳바게에서 그리고 감람산에서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라고 외쳤던 것처럼 또다시 그들이 바룩하바 파셈 아도나이를 외치게 될 때 주님은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려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두 예수아를 믿고 하나님 품 안에서 다시 오실 예수아를 기다리며 살아야 하는데 사탄은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원치 않는 것이죠. 최대한 아주 최대한 그 옛날 소돔과 고모라가 그랬듯이 지금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타락과 제약 속에서 허우적거리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전국에서 바룩하바 바셈 아도나이 외치는 소리가 울려 퍼지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국에서 벌거벗고 온갖 음란한 짓을 하는 인간들이 거리에 뛰쳐나와 광란의 파티를 벌여야 사탄은 신이 나는 것입니다. 참으로 기가 막힌 노릇이죠. 지금 이스라엘이 이렇게 미쳐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희망이 없는 것일까요? 주님은 다시 오시지 않으신다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이스라엘 구석구석에선 예수아를 만나고 예수아야말로 우리의 구원자이며 메시아라는 사실을 깨닫고 예수아를 사랑하는 유대인들도 역시 날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셔야 합니다. 참으로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이런 혼돈의 이스라엘에서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예수아를 메시아로 믿고 있는 메시아닉 유대인들 사이에서 처음으로 동성애 축제에 반대하는 행진, 패밀리 행진을 하이파에서 시도했다는 것이죠. 이름도 정겹습니다. 퀴어 축제가 아닌 패밀리 행진. 처음에 주최 측에서 이 행사를 알리는 홍보 문구를 페이스북에 올렸는데 페이스북 쪽에서는 일방적으로 이 홍보 문구를 삭제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섯 개의 메시아닉 유대인 공동체가 이 행진에 참가하며 약 1,000명이 이 행진을 주도했다고 하죠. 이 행진에 참가한 메시아닉 유대인은 우리 가족은 엄마와 아빠로 이루어져 있다. 우리는 우리가 옳다고 믿는 것에 대해 말하는 것이 허락되지 않는 것에 지쳤다. 이렇게 말했다고 하죠. 이 행진의 주최자 중에 한 명인 나마셀라라는 변호사는 전통적인 가정은 사회의 초석이다. 전통적인 가족 없는 사회는 결국 사라질 수밖에 없다. 유럽에서는 전통적인 가정들이 사라지고 이상한 잡종들로 대체되고 있다. 우리에게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어떻습니까? 그나마 좀 희망이 보이시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예수아를 믿는 메시아인 유대인들이 자꾸만 늘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 중에 계속해서 예수아를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도록 우리가 기도해 주어야 하겠죠. 그들이 예수아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온갖 핍박과 고난을 받아도 그들이 절대로 예수아를 포기하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배고프다면 우리가 밥을 나누어 줘야 되고 옷이 없다고 춥다고 하면 우리가 우리의 옷을 나눠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매년 이스라엘 전국을 동성애 축제로 뒤덮어가고 있는 이 사탄의 계획과 끈질긴 도전이 예수아를 믿는 메시아인 유대인들의 패밀리 행진으로 인해서 중단되고 사라질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금년에 처음 패밀리 행진이 열렸다고 합니다. 내년에도 열리고 하이파뿐만 아니라 또 다른 도시에서도 열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함께 힘을 모아 기도해 주십시오. 만약에 내년에도 이런 패밀리 행진이 진행된다면 우리가 달려가서 함께 동참하는 것도 참 좋겠습니다. 제가 주선을 좀 해보도록 하죠. 한 가지 알려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렸던 것 같은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황, 그리고 이런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고 이스라엘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이스라엘에서 온 메시아닉주 리더이죠, 마우즈 이스라엘의 대표 아리 소르카람을 모시고 강의를 듣는 시간을 마련합니다. 지난 1월부터 두 달 동안 진행되었던 브레드 아카데미를 이번 9월에 제2기로 또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지난 1기 때에도 12명의 정말 훌륭한 강사분들을 모시고 아카데미가 진행되었는데 그때 많은 분들이 등록하고 두 달 동안 끝까지 강의에 참석하면서 그야말로 성공적으로 잘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2기 브레드 아카데미에서도 역시 아리솔코람 마우즈 이스라엘 대표를 포함해서 이스라엘과 중동, 그리고 현재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과 역사심에 대해서 강의를 해주게 될 5명의 훌륭한 강사들이 지금 준비하고 계십니다. 물론 브레드 TV를 통해서도 많은 정보를 얻고 계실 줄 믿습니다만 방송에서는 할 수 없었던 더 깊고 집중적인 강의를 오프라인으로 듣는 것도 여러분들에게 또 다른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가을이죠. 강의를 듣고 이스라엘에서 기도하기에 정말 좋은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을 브레드 TV 1층에 있는 가버나움 카페에서 이스라엘 음악을 틀어놓고 이스라엘 커피를 준비해놓고 여러분들을 기다리겠습니다. 지금 등록해 주십시오. 늦으면 자리가 없습니다. 이번 주 브레드 브리핑이었습니다.